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오늘은 아동 친화도시 달력 제작을 위한 공모전, 제7회 드림자 페스티벌 참여단체 모집, 서울식물어 온라인 교육 실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강서구는 아동 친화도시 달력 제작을 위한 그림과 글귀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아동의 목소리로 표현된 기대와 바람이 아동 친화도시의 미래를 담은 달력으로 제작되게 됩니다. 응모 자격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공모 기간은 7월 24일로 연장됐습니다. 신청서와 응모 작품을 구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강서구와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제7회 드림자 페스티벌과 제4회 학부모 진로자 행사에 참가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합니다. 9월 25일 예정된 이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강서 지역 내 학생들에게 사업장의 생생한 현장 모습과 간접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신청 방법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다양한 식물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되고 시민들의 출입은 통제됐지만 식물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서울식물원은 시민들에게 식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투어, 가디닝 등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공공예약 서비스를 통해 수강 신청하신 참여자들에게는 강좌에 필요한 재료를 보내드립니다. 싱그러운 식물들과 함께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 보시죠. 이번 주 강서365에서는 이런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사람과의 거리는 멀리하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위해 주변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